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확 깠어요, 이 말을. 제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과 오늘 좀긴 통화를 나누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 말을 가리고 영상을 찍는다라고 조언을 주셔서 또 지금이 신미월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원숭이띠예요. 근데 신미월의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저한테 천살의 그 글자거든요. 신기한 게, 천살에는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제 카페 회원분께서 근처에 이렇게 오셔서 책도 빌려주시고 음료수도 같이 이제 좀 한두 잔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굉장히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네, 오늘도 아주 감사하게 저한테 정말 뭐 어떤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시고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셨어요. 직접 오신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마 여기 보면 이제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데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아닌데 항상 이마를 이렇게 가리고 다녔거든요. 집에서는 이렇게 까요. 근데 방송에서는 좀 제가 얼굴이 다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가리고 나왔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시원하게 깔려고요. 얼굴 좀 넓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제가 뭐, 미모가 막 있는 분도 아니고 해서 좀 죄송한데, 얼굴을 내놓는 거는 그만큼 제 브랜드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제 얼굴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 저의 어떤 말하는 제스처와 그리고 저의 생각들, 저의 어떤 이론을 상담에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 게더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 저 보면 좀안 좋은 게 많아요. 예, 이게 귀도 좀 까졌고요. 이빨도 보면 이게 토끼 이빨처럼 벌어져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것들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제 얼굴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큰 용기라고 볼수 있었어요. 큰 용기였고요, 실제로. 자, 오늘은 일반 칠판에 이렇게 적는 거 말고 제가 이제 이걸 찍고 나서 편집을 할 텐데 어떤 걸 얘기를 드릴 거냐면 최근에 사업운들, 뭐 매매운들 이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 상담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걸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어떤 것이냐? 신살 많이 들어보셨죠? 뭐 도화살, 무슨 뭐 역마살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천살,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오늘 재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는 재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올해 기해년이고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흐름에 멈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가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내가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퇴사를 하신 거죠. 퇴사를 하시고 본인의 어떤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만 해도 3월 말까지 직장을 다녔었고요. 지금은 직장을 다니질 않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모험이죠. 지금 이것만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와 상담원만 하고 있단 말이죠. 상담이 안 들어오면 저도 돈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상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하루를 벌어서 그 하루에 번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 올해 상당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 재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띠가 12개가 있죠? 12마리. 12마리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마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12마리들은요, 3마리씩 그룹이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 신자진은 물이 돼요. 물그룹이에요. 신자진은. 그리고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 아까 신자진은 뭘까요? 원숭이, 쥐띠, 용띠예요. 신자진은 물그룹, 사유축은 금그룹, 그리고 해묘미는 돼지띠, 토끼, 그리고 양띠, 이거는 목그룹이에요. 나무 목자를 쓰죠.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아, 화를 안 했네요. 화. 화는 뭐냐면, 호랑이띠, 인오술,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렇게 모여서 또 화그룹이 돼요. 그러면 이 그룹별로요, 재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
좋다. 일단 봄, 여름, 가을 순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이노술. 이노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 말, 그리고 개띠예요. 이노술. 얘네들은 화 그룹이에요. 이노술. 그러니까 인하고 오가 있으면 술이 땡겨져서 화 그룹이 되는 거죠. 불을 끌고 오는 띠란 말이죠. 여기에서 제살이 뭐냐? 제살이라는 거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그거 넘어갈게요. 제살은 그 어디에 갇힌다는 뜻도 있거든요. 수옥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뭔가 스스로 갇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놀라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룹한테 제살이 되는 글자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 사람은 나의 어떤 프라이빗한 걸다 알고 있어요.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 어두운 흑역사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또 뽑을 거잖아요. 혹은 내가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제살에 해당하는 띠를 뽑아서는 조금 곤란한 게 있어요. 이노술부터 시작하나 그랬죠? 이노술띠. 이노술띠 같은 경우는 호랑이, 말띠, 그리고 개띠라고 했어요. 혹시 본인이 사업을 할 건데, 아니면 내 남편이 사업을 할 건데, 이 띠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띠는 누구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 띠라면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아래 직원을 뽑을 때나 사업 파트너를 뽑을 때 쥐띠를 뽑으시면 좀 곤란해요. 그냥 자기 이득만 보고 나가버려요. 그게 제살이에요. 제살이 딴게 아니고, 겉으로는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그런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달라요. 알맹이랑 껍데기랑 달라요. 사람이 앞에서는 나한테 네네네 했는데, 실제로 뒤에 가서는 뒷말하는 거예요. 뒷말하고, 완전 다른 거죠. 아니면 뭐, 이중장부처럼 공금을 손을 댄다거나, 실제로 뉴스에 왜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마트나 어떤 그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현금 부분을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살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오술띠는 쥐띠. 쥐띠를 뽑으시면 안 돼요. 쥐띠를 옆에 파트너로 두셔도 안 되고, 맹신하시면 안 되겠지만 참고는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축. 뱀, 닭, 소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토끼띠. 토끼띠를 아래 직원으로 두시거나 파트너 뽑으실 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뽑지를 말든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순으로 못해서 죄송한데, 그냥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신자진 띠거든요. 신자진은 원숭이, 쥐띠, 용띠죠. 이 신자진 띠에 해당하는 사업가분들은 누굴 뽑으면 안 되느냐? 말띠. 말띠. 말띠를 뽑거나 말띠를 파트너 두시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안 했죠? 해묘미 안 했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묘미. 이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뽑으면 안 되는 띠. 그게 닭이에요. 닭띠. 그게 제살띠예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룹별로. 내가 남편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혹시 제살띠는 아닌지. 내 가족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잘안 풀려요. 그러면 그 가족이 나한테 제살띠는 아닌지. 그거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살에 대해서는 뭐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기는 한데, 우선은 잘 되려고 하는 거를 좀 망가뜨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 띠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데, 혹은 뭐 사업을 이제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제살 부분은 운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필수로 좀 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채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물론 사업주의 재량이죠. 판단이고. 근데 사람을 한명 잘못 뽑았을 때 뭔가 운이 나빠지는 거는
사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살 띠는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띠는 못 됩니다. 제살 띠인데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우선은 제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또 영상들 준비해서 꾸준히 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